수수 스프 교자입니다. 오! 이게 고급진 맛이잖아요. 자, 이거는 쌈나탕이라는 음식이에요. 어, 잠깐만! 설라탕? 설마. 이건 조금 무서워요. 맥도날드에 맥도날드요? 스위덴 사워 소스가 있어요. 치킨 오리알 비단입니다. 이거 보셨을 수도 있어요. 치킨 걸 못 먹어요. 고소한 느낌 나는데요? 괜찮은가? 정지하셨는데요? 짜잔! 신쿨러 안녕하세요, 我是 진남주. 안녕하세요, 남주입니다. 중국어를 갑자기 발음을 완전 찐 로컬 현지식으로 가보자. 너무 좋아요. 첫 번째 음식부터. 자, 저희 첫 번째 레벨 1. 레벨 1은 아무래도 좀 쉬운 거겠죠. 무난무난한. 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네, 이거는 여기 이제 이 집의 약간 대표적인 군만두 두 종류이거든요. 우와, 너무 기대돼요. 메인인 오리지널 군만두고요. 옆에는 조금 특이한 게 한슈라웨고티에라고 해가지고. 한슈라웨고티에. 저는 최애 맛이 이 매운맛이거든요. 먹자마자 바로 반응해. 이거다. 이거예요. 저거 아오. 자, 이것도 이 만두집에 오면 항상 먹는. 어?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두유. 네. 같은 거. 네, 또우장이라고 이제 콩으로 만든 그. 얘는 조금 덜 달아. 계속 마시는데요? 혼스프 느낌이에요. 맞아요. 에이, 맞아요? 옥수수 스프 교자입니다. 오! 콘스프에 샤오롱바오 빠져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고급진 맛이잖아요. 이게 왜 챌린지예요? 아, 근데 진짜 저는 너무 행복한 게 대만에 이런 음식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 자, 레벨 4는 홍사오 니오로우면 쩐주 차소라고. 왠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아, 너무 맛있네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레벨을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지금 눈이 두 배가 됐어. 이거는 땀내 스타일인데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진짜. 아니, 이거 좀 드셔보세요, 진짜. 그럼 저희 이제 레벨 5거든요. 아, 근데 좀 떨려요, 레벨 5. 이제 어려울 거예요. 자, 이거는 쌈나탕이라는 음식이에요. 어, 잠깐만! 설라탕? 설마. 잠깐만. 어? 뱀? 아니야, 거북이?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됐어요. 네,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쌈이 중국어로 시다. 라가 중국어로 맵다. 아, 시고 맵다. 네, 그 두 가지 맛이 나는 국인데, 대만 분들은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건 조금 무서워요. 잠시만요. 오! 나 알았어. 맥도날드에 맥도날드요? 스위덴 사워 소스가 있어요. 아, 그 소스를 국물로 만든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이거 괜찮을 것 같은 게 토마토 국수를 좋아해요. 이거는 맛들이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쁘지 않다고 하면서 더 이상 안 드시는. 근데 챌린지는 성공이다. 일단 챌린지는 성공. 챌린지는 성공. 다음, 나오면은 레벨 6就是 비단 떡후. 아, 계란이다. 계란은 아니고요. 오리알이에요. 오리알? 근데 오리알이 이렇게 까물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유튜브나 어디서 많이 컨텐츠로 보셨을 컨텐츠용이구나. 삭힌 오리알 비단입니다. 이거 보셨을 수도 있어요. 삭힌 걸 못 먹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반을 갈라볼게요. 네. 먹어볼까요? 아,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 두부랑 이렇게 같이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 이야야! 짠! 고소한 느낌 나는데요? 네, 그쵸, 그쵸. 약간 달걀 노른자 먹는 것처럼. 계란 느낌인데요? 응, 응. 괜찮은가? 정지하셨는데요? 젓갈 담아 먹잖아요. 네. 그런 느낌 아닐까요? 더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챌린지는 일단 성공인 거죠? 이제 다음에 왔을 때 이거 먹으면 더 적응할 것 같아요. 오. 짜잔! 싱 굴러!